나이트 강남을 개최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 구청 로비 전시를 개최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8월 원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안보 1번지 강남구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이벤트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럼 8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시작합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인 정원봉사활동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는 자리를 해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회째였는데요. 지난 8월 13일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감동과 희망의 자원봉사활동 사례경연대회 이그나이트 강남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8월 13일 삼성일 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감동과 희망의 자원봉사활동 사례 경연대회 이그나이트 강남을 개최했습니다. 이그나이트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품격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그나이트 강남은 발표자가 5분 동안 20장의 슬라이드를 활용해 자원봉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재능 기부 공연을 시작으로 6팀이 자원봉사 사례 발표를 실시했는데요. 2부에서는 원탁 토론회까지 열어 청중단과 토의를 펼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청소년에게는 강남구청장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이그나이트 강남 대회는 청소년의 주도적인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 자원봉사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과 구민의 일상과 관련된 문화 행정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여름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도록 지난 16일까지 탄천 푸드트럭존 시원스퀘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오는 16일까지 탄천 푸드트럭존 시원스퀘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탄천 주차장 옆 청담일교 하부 둔치에 조성된 시원스퀘어는 서울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복합문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여름을 맞아 시원 페스티벌을 열어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풀장을 선보입니다. 어린이 풀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전과 오후에 각각 50명씩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풀장은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행사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탈의실과 샤워실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또 푸드트럭이 상시 운영돼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한여름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도록 열리는 만큼 강남구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과 구민의 일상과 관련된 문화 행정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었죠. 강남구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많은 내방민원인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8.15 광복절 기념 구청 로비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8.15 광복절 기념 구청 로비 전시를 개최합니다. 제74주년 8.15 광복을 맞아 내방 민원인들과 구민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는데요. 2주 동안 학교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독립기념관 순회 전시물 20점을 전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만큼 많은 내방 민원인들이 역사 현장을 담은 전시에서 생생함과 감동을 느끼며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원래회의는 매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12일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8월 원래 회의를 열어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2일 구청 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8월 원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구가 추진하는 구정 현안사항 등을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협조 지원에 대한 안건 토론을 실시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열렸는데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22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제11기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임원 선출과 구정 홍보 및 연합회 안건 등을 논의하며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원래 회의를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립 역삼도서관이 오는 9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김주영의 클래식 산책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클래식 작곡가들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과 공통점을 대표곡과 함께 친절한 해설로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세한 정보나 참여 신청은 강남구립 역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강남구가 9월 18일까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의료관광, 마이스 등 지역 산업 특화형 일자리,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 제안 등 3개의 부문인데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방문,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9월 18일 구청 공간 1층 로비에서 오후 3시부터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날은 안철우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호르몬으로 젊어지고 건강하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건강 콘서트에선 의학 전문 교수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품격 강남 구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고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고 긴 폭염도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떨어지고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자연의 신비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마무리 잘하시고 가을을 맞이하며 마음가짐의 재정비 해보시길 바랍니다. 8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